안녕하세요. 후트맥스 멤버 신발의 홍재합입니다. 오늘은 신발바닥 마모에 따른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마모 형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 왼쪽이 동일한 모양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압력도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야 되죠. 걸음걸이 자세가 올바르다면 신발바닥에 나타나는 마모 자국이 신발굽 바깥쪽과 첫째, 둘째 발가락 아래쪽에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발바닥 앞쪽에 저렇게 크게 나타난다면 이 신발을 신는 사람은 달리기 또는 뒤꿈치를 들고 걷는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달리기 할 때는 발바닥 앞쪽에 추진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사용 시간도 많아 앞쪽이 많이 닿습니다. 달리기를 하지 않는데 저러한 모양이 나타난다면 뒤꿈치를 들고 걷는 습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신발바닥의 바깥쪽이 많이 마모됐다면 발아치가 정상보다 높은 오목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모 정도가 심한 부위는 새끼발가락 가장자리와 둘째 발가락 앞쪽이죠. 신발바닥의 마모 정도가 다르다. 이럴 경우에는 신체 불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쪽 신발 바닥의 마모 정도가 다르다면 몸의 한쪽이 기울어진 신체 불균형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한 걸을 때 건들거리거나 비틀거리는 경우 골반이 틀어졌거나 하지부동이어서 중심을 잃어버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죠. 이런 때 마모 정도가 큰 쪽이 더 강한 쪽일 가능성이 높고 마모 정도가 낮으면 그쪽이 약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죠. 신발바닥 안쪽이 마모됐을 경우, 이런 경우는 평발 또는 무지외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바닥 안쪽은 걸을 때 많은 압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바닥 아치가 낮은 평발은 발바닥 안쪽에서 받는 압력이 증가해서 신발바닥 안쪽과 엄지발가락 바깥쪽 부위에 마모가 두드러지는 것이죠. 엄지발가락 주변, 그리고 아래쪽 신발바닥이 쉽게 마모되거나 신발 발등 쪽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다면 평발 또는 무지외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신발이 잘못됐거나 또는 몸이 틀어졌거나 해서 신발바닥에 닿는 압력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신발을 바꿔야 되겠죠. 이럴 땐 어떤 신발로 바꿔요?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고루 분산하는 제로드롭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바로 후트맥스 맨발 신발. 제로드롭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제로드롭 신발은 뭐예요? 뒤꿈치, 앞꿈치, 발바닥의 높이가 같은 것이죠. 그리고 후트맥스 신발은 굽이 낮고 발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걷는데 발을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발바닥이 부드러워서 발바닥의 신경이 지면 정보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걷거나 뛸때 몸의 균형을 유연하게 맞춥니다. 아, 정말 훌륭하신 발이에요. 여러분, 후트맥스 맨발 신발, 많은 애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